상선, 강정, 자맹을 준비하라. 아, 오랜만에 사극 촬영을 위해 용인 대장금 파크에 와 있습니다. 쉬어 말하니까 너무 좋구나. 네, 가서 직접 연락 상승. 아비안도 시즌 2고요. 시즌 1에 100년 후의 이야기를 찍을 예정입니다. 웅조가 1대였고 그 후로 5대의 손자인 영종입니다. 영종. 어디로 가는데? 마차에 일단 타시면 돼요. 전보 다는 조금 젊고 어린 왕이니까 너무 근엄한 것보다는 조금 약간 라이트하게 하셔도 돼요. 떨립니다. 당장 자맹을 준비하라.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렵습니다. 손발을 어떻게 할까 아직 모르겠고 뭔가 여기는 약간 당장 자맹을 준비하라 하고 당장 자맹을 준비하라 장난 느낌. 네네네. 근데 그게 막상 또 할라 그러면 안 돼. 상선, 당장 자맹을 준비하라. 아, 저는 이제 젊은 왕이기 때문에 수염이 안 자랐습니다. 터져나. 백성에게 들려줄 음악을 만들었다. 내 나가서 직접 들어봐야겠다. 자맥을 나가니 기분이 좋구나. 나 어제 진짜 낮에 런닝 뛰고 헬스하고 그리고 폴차로 풀타임 뛰었어. 기분은 매우 좋다고. 그리고 어제 축구가 너무 재밌고 잘 됐어. 골은 너무 싸움나니까. 어시스트를 많이 했어. 밥 저녁 안 먹어 여기서? 아, 나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밥차가 맛있어. 아니 근데 그렇게 일찍 끝날 거면 고기를 구워 먹어도 고급진 소고기보다 비싼 삼겹살을 준비할까? 아, 삼겹살 먹을 생각이 벌써부터 신이 나네. 이게 진짜 미소가 세상 순수한 미소를. 네, 여기는 제 룸입니다. 그 할아버님이 쓰셨던 방과는 다른 방입니다. 최신화가 되었지요. 축제 전에 축제 의상을 받아보는 신입니다. 아, 근데 훨씬 좋다. 이거 주지니까 여기가 뭔가 너무 농민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농민이야. 아, 그래 가자. 이제 진짜 추워지네요. 아, 옷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일단 팔이 짧아가지고 좋아요. 여기가 이만하면 이제 동작이 어려워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나가볼까? 풍악을 울려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저녁인데요. 1일차 촬영이 무사히 잘 끝이 났습니다. 수월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밥을 먹고 푹 쉴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괜찮다. 그 괜찮다는데.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와, 내 말을 한 번씩 찍었어요. 아, 잘 어울린다.
떴어. 엄청 많이 하네. 그니까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옛날에 형 엑스트라 할 때 저 실장님이랑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엑스트라 알바를 했었는데 그 엑스트라 배우들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제가 뭔가 그 이미지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역할인가요? 그때 뭐 지나가는 행인이었죠. 친구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야, 커피 마시면서, 커피도 없으면서. 무슨 드라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 투값에 투값에. 그 완전 추울 때 진짜 패딩 입어도 뚫릴 때. 그때 막 진짜 밖에서 5-6시간 대기하고 그러고 걸어가는 거 하나 찍고 집에 가고 그랬었죠. 엑스트라까지도 챙겨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게 돼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배지 같은 거는 진짜 몇백 개씩 갖고 다니면 애기들 하나씩 주면 준비도 좀 미리 해놔야겠다. 나중에 놀러 오세요. 알았어. 공구촌에서 하죠? 반가워. 반가워. 밖에 야외신 끝부분이잖아요. 아, 이게 흐름대로 찍었으면 점점 뭔가 신나는 그런 걸 찍을 텐데 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놀아줘가지고 흥이 막 나실 거예요. 식사가 기대되는구만. 어, 밥 먹고 오늘 맛이 어떤지 한번 제가 판단을. 맛있어. 이렇게 많은 애들을 만나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애들이 좋아해 주니까 고맙네요. 나는 분명 자맹을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영웅시대가 자꾸 찾아오는 것이냐. 이게 제일 편해. 영웅이가 맞다. 여러분을 위해 쏩니다. 과자 라인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내가 봤을 때는 300명 해야 돼. 이 정도 스케일이면 해야지. 여기 있는 자판기를 다 털어봐야 돼. 아마 저 창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음료수를 쟁여놓은 게 있다고. 보통 여기서 창고 하나 빌려서 꺼내 놓고 다니. 국물이 너무 맛있어. 그럼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오랜만에 자맹을 나와서 신이 난 왕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신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신난 텐션을 한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나 좀 더 둘러보세요. 상선 보고 싶은 거 봐도 되고. 뭐 이거 해야겠다. 상선 뭐 따로 다녀도 돼. 상춘이, 상춘이 쭉쭉 과자 사왔거든요. 벌써 집에 가요. 또 만나. 그럼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상선 따로 다녀도 돼. 약간 이런. 이건 무엇이야? 가무 공연이야. 마침 잘 되었구나. 오, 아니 뭐 상선 따로 다녀도 되네. 아니 배우니까 사고 싶은 거 사시겠나. 오, 쌍나이다. 이것이 암의 익관호. 선생님이 그랬어. 진짜 실생활 용어로 바꿔서 해보. 아버지, 우리도 이 천을 좀 살까요? 우리도 아빠 우리 이 천 좀 살까? 아버지, 우리도 이 천을 좀 살까요? 훨씬 자연스러워요. 액션! 아버지, 예? 저희도 이 천을 좀 살까요?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그때 아마 감독님이랑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잘해줬나요? 너무 별게 아니어가지고 맛있는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좀 먹자. 아이고 잘 먹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드시오.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진짜 치토스에 빠져가지고 거의 한 6개월을 매일 아침마다 치토스를 먹었던 것 같아요. 요 안에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요즘엔 없나 보다. 근데 성화야 우리 뜨거운 밥 맛이 떡 하나 주시오. 괜찮습니까? 진짜 저번에 진짜 한번 해봤다고 또 익숙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뭔가 모를 그런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기들도 진짜 높은 사람 보듯이 이렇게 해주고. 와플라 좋아하냐? 고마운데 많이 파시게. 끝!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내줘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아 예예예 예, 예, 주세요. 예, 예.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촬영 스케줄은 1박 2일 스케줄이었는데 무사히 잘 끝냈고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장광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여러 감독님들께서 또 잘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보조 출연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또 집중해주셔서 저도 엄청 몰입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얼른 연말이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꺼링.